네, 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요, 큐라에 있는 알아두면 유용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요, 모델별 조건 세팅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러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으로 모델을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요. 제 딸이 얼마 전에 뽑아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트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버스에서 검색을 막 해봤죠.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어떤 하트가 좋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요 하트가 마음에 든다고 선택을 했어요. 요 하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형태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열쇠고리처럼 달아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 하트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출력 시간도 한 10여 분 정도면 출력하는 굉장히 간단한 하트인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큐라에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더니 요런 형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력할 때 어떤 설정을 해주면 좀 더 출력 품질이 좋아질까 라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기능들, 지난번에 무브, 스케일, 로테이션, 미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강좌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이 부분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를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솔리드 뷰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레이어 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뷰로 하면 나중에 출력됐을 때 모습이 어떻겠구나 라는 거를 대략 감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 멀티플라이 셀렉티드 모델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넘버 오브 카피, 복사를 몇 개 하겠느냐? 저는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또 만들어주죠.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위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 정도로 왔다가 너무 머니까 조금 가까이, 네, 이 정도 와서 슬라이싱을 한번 하는 모습 볼게요. 지금 슬라이싱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두 개가 똑같이 복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냐면 실험을 할 텐데요. 실험을 조건 1로 실험을 하고 조건 2로 실험하고 조건 3으로 하고 이런 거를 매번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을 거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이렇게 카피한 후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으로 아예 이거를 입력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출력하고 싶을 때 이런 거를 쓰거나 어떤 것을 어떤 조건이 더 좋을지 잘 모를 때 비교하면서 출력해 볼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퍼 모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의 메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노멀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 항목이 더 생겼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멀 세팅, 노멀 모델로만 하니까 제가 원하는 목적은 되더라고요. 보면 셀렉트 세팅이라고 하는 게 옆에 생겼습니다. 그냥 둘 중에 어떤 것의 조건을 조금 다르게 줄까? 각각 다 해주셔도 좋고요.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그것만 다르게 해주고 싶다라고 싶은 것을 클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우리가 세팅해놨던 이런 설정 값들과는 다른 조건을 선택한 이 값에 대해서만 하나 줄 수가 있어요. 주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 위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라인 위스를 요 오른쪽 모델링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수치를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라인 위스를 예를 들어 이거는 0.6으로 한번 말도 안 되게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모델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모델링이 되는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혹시 지금 차이를 보일 수 있으실까요? 여기는 외벽 두께가 1.2인데 0.48로 하니까 세 번을 갖다가 외벽을 만들었는데, 0.6으로 하니까 두 번만 하더라도 외벽이 1.2mm가 충분히 되어서 두 번만 그은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버텀을 갖다가 깔 때도 더 널찍널찍하게 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여기 각각의 라인 두께가 이쪽보다는 더 두꺼운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각각 똑같은 것 같지만 조건을 조금 다르게 주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 세팅 중에서 쇼 5를 누르시면 여기에는 모든 세팅, 모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배드 위에다가 놓고 하기에는 곤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하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0.1로 하고 0.2로 하고 하는 거는 지금 FDM 방식에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데 지금 요곳에는 맞지가 않은 성격이라서 여기는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쇼 5를 하더라도요. 그것만 참조하시고요. 쇼 올로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설정을 각각 모델별로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여기에 보면 쉘 대 밑에 쪽에 이네이블 아이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이언은 철이죠. 아이언맨 하면 철과 못을 두른 사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네이블 아이러닝을 하면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읽고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걸 출력할 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세부 설정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그냥 클릭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잘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뭐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오면요, 위에 면이 뭔가 촘촘하게 뭐가 하나가 뿌옇게 깔린 느낌이 듭니다. 아이러닝인데요. 아이러닝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려고 하면 요거를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26번째 밑에 레이어를 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요게 노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은 따로 설정을, 아이러닝 설정을 안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 출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 출력인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탑이 모두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왼쪽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제 왼쪽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출력이 마무리되는데, 그 출력이 있고 나서 또 노즐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 보시죠? 아주 얇은 레이어로 위에 한 번을 갖다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어떤 막 같은 걸 입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뭔가 표면을 갖다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면의 품질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러닝 기능을 썼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딸아이한테 출력해 준 게 있어서 사진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왼쪽은요, 아까 했던 그 방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력할 때의 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이러닝 없이, 그리고 이거는 아이러닝을 하고 했는데요. 보시죠. 일반적으로 보는 탑은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닝을 하니까요, 와, 사진이 약간 뽀샤시가 들어간 게 아닐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형태가 보입니다. 사포질 같은 거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피니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닝이라는 기능이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얘기가 되었고요. 언젠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요, 왼쪽에 있는 기능,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퍼 모델 세팅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모델별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기능과 두 번째는 아이러닝이라고 하는 이네이블 아이러닝을 활성화시켰을 때 표면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큐라나 아니면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기능 없을까요? 라고 하는 희망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연구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